지난 2013년 교육부가 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라고 명령해서 그동안 법정 다툼이 있었는데 이 명령은 적법하다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필진들은 교과서 내용에 대한 정부의 재량권을 지나치게 인정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학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3년 나온 미래엔 출판사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입니다. 6.25 전쟁의 책임이 남북 모두에게 있다는 내용의 당시 한 역사가의 일기를 사료로 올렸는데 교육부는 학생들이 오해할 수 있다며 북한 남침의 직접적 증거인 북한군 전투명령 사료로 교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두산동화 출판사의 교과서에선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됐다는 표현에 북한에 의해라는 문구를 추가하고 천안함 사건을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고치라고 명령했습니다. 2013년 11월 모두 7개 출판사의 교과서 41개 부분이 교육부의 수정 명령을 받았습니다. 6개 출판사 지필진들은 교육부가 적법한 절차 없이 특정 관점을 강요했다며 교육부의 수정 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교육부가 내린 수정 명령이 수정의 필요성이 있는 사안들에 대하여 검정 권한의 재량 부분에 대해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본 판결입니다. 지필진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정부의 입맛대로 교과서 내용을 바꿀 수 있는 면죄부를 줬다는 겁니다. 교육부의 입장을 전적으로 수용해서 편들어주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심히 유감스럽고 앞으로 진짜 올바른 역사 교육이 진행될 수 있을까 우려가 됩니다. 지필진들은 판결문을 자세히 검토한 뒤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SBS 김학휘입니다.